지역난방공사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상생숲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모두 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27일 지역난방공사는 강원도 동해시 괴란동 일대에서 탄소중립상생숲인 위포레스트 3호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상생숲 조성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연말까지 소나무 등 모두 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위포레스트 3호 상생숲을 조성합니다. 3호 상생숲이 조성되는 부지는 지난해 동해안 산불 피해지 중한 곳으로 자연환경 복구가 시급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산불 피해 규모와 주민거주지 인접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동해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현규 지역난방공사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연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3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인근 마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브랜드 구축과 마을 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위포레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